Okay, I'll break it.여러분 시고치입니다.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테네시에 돌아와 있습니다. 서울지가 결국에는 못 오게 돼가지고 제 남미 여행은 일단 접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이번에는 제 계획이 용두사미로 끝났지만 심기일전해서 서울지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내년 봄에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찍 돌아오기 잘한 것 같아요. 돌아오자마자 지금 막 두부 또 이제 손보고 있는데 제가 손 볼 만큼 손 보고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자질구레하게 좀 더 신경 쓸 때가 있더라고요. 뭐 일단 여기 바퀴 바퀴를 싹 다 새로 오더를 했고요. 뒷범퍼도 오더를 했습니다. 그거 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오더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차차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업데이트를 드리고요. 제가 여태까지 멕시코 영상을 계속 편집해 왔는데 멕시코에서 막바지 멤버들이 늘면서 재밌게 놀다 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찍은 게 없어가지고 편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쉬어가기로 아이캠퍼 디스코 그리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. 이 아이캠퍼 디스코 그리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? 바로 요 녀석. 셋업을 한번 해볼게요. 이 템버터스크 스코트 그릴은 미국에서 오버랜더들한테는 거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죠. 당연히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서 제가 이거 자주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얘를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쓸 때마다 조금 불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쓸 때마다 살짝 호구 잡힌 듯한 느낌이 드는? 그런데 여태까지는 대안 제품이 없어서 이거 말고는 미국에서 다른 그리들을 살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아이캠퍼에서 이 디스코 그리들이 나온 겁니다. 아이캠퍼 디스코 그리들은 제가 프리프로덕션 모델을 써봤고 이제 정식 판매 바전도 받은 건데요. 몇 번 안 써봤는데도 벌써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왜 그런지 이 두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아이캠퍼에서 엠베세더로서 일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아이캠퍼 디스코 그릴도 무료로 받았습니다. 하지만 광고료는 따로 받지 않았고요. 그리고 제가 광고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 소렌토 광고 영상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죠? 저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. 제 영상 보고 이상한 제품 비싸게 샀다가 부부싸움을 하는 건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. 벌써 제가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서 제가 사모님들 몇몇 분한테 DM을 받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. 그럼 먼저 가격. 스코틀 그릴 425불, 아이캠퍼 디스코 그리들 490불. 아이캠퍼가 조금 더 비싸죠. 그래도 저는 이 아이캠퍼 디스코 그리들이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스코틀 그릴이 뭐가 그렇게 불만족스러웠냐,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, 높이 조절이 안 됩니다. 이게 끝이에요. 그나마 높이도 좀 어중간해서 앉아서 쓰기도 애매하고 서서 쓰기에는 좀 허리 아프고, 여기서 염두하셔야 될 한 가지는 저는 얼리 어댑터라서 이 스코틀 그릴도 옛날 모델입니다. 신 모델은 조금 보완이 되긴 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다리 길이 정도. 그리고 두 번째, 안에 그릴이 굉장히 허접한 건데 똑딱이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얘 스스로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. 불을 밖에서 가져와야지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리랑 불판이 일체형이어가지고 그리들 외에는 별도의 활용도가 없습니다.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. 물론 밑에 이 스토브를 빼서 쓸 수는 있어요. 이 나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서 풀면은 좀 많이 허접하죠? 아, 진짜 짜증난다.
이렇게 빼놓고 여기다가 후라이팬이나 난비 올려가지고 쓸 수 있죠. 이제 이게 좀 불안하니까 스코틀 그릴이랑 같이 온 건데 이렇게 다리를 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근데 솔직히 굉장히 허접하죠. 이거 플라스틱 쪼가리에다가 또 문제점은 이 프로판 가스통이 아니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저는 11파운드짜리 큰 가스통을 가지고 이렇게 호스로 연결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쓰려면은 이 프로판 1파운드짜리 프로판 가스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네 번째, 그나마 이 그릴도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. 이 그릴에서 한 이 정도만 뜨거워져요. 풀 화력에서도 이 끝은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뜨거워지지가 않아요. 불판 이렇게 커봤자 요리하는 면적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. 색감만 봐도 보이시죠? 예, 마지막으로 벌써 보셨겠지만 비싼 가격치고 겁내 싼 티납니다. 뭐 다리 고정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이게. 같이 딸려온 스토브도 그렇고 이 스토브를 불판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아우씨 아 짜증나. 아무튼 비싼 거 치고 굉장히 없어 보이고 싼 티나는 제품입니다. 제가 잘 쓰던 거 치고는 너무 까는 거 같죠? 그만큼 불만족스러워서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스코틀 그릴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강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얘는 그냥 여태까지 경쟁자가 없어서 그냥 꿀 빨던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아이캠퍼 디스코 그릴은 일단 높이 조절이 됩니다. 높이 조절도 이 버튼을 사용해가지고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.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 제일 낮은 높이는 앉아서 쿠킹하기 딱 알맞고 중간 높이는 서서 쿠킹하기 딱 알맞고 최고로 올렸을 때는 이렇게 불판을 매달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불판 높이 조절을 조절하기 쉽게 도르렛 시스템이 있고요. 스코틀 그릴에는 볼 수 없는 이 사이드 테이블도 있습니다. 음료수를 올려놓고 여기다가는 주방 식기들을 걸어놓고 조미료도 올려놓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. 스코틀 그릴이랑은 다르게 똑딱이가 있어서 제가 불을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되고요. 불판이 쉽게 빠지기 때문에 불판을 빼놓고 여기다가 후라이팬에 난비를 올려놓고 쿠킹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얘가 쉽게 빠지거든요. 이렇게 빠지면은 이게 다리가 있죠. 이 다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테이블에다가 올려놓고 따로 쿠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불판이 이렇게 쉽게 빠지면 불안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판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테두리가 있어서 불판을 올리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쿠킹할 때 안정감도 좋고요. 그리고 가스라인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댑터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일반 프로판 1파운드짜리도 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 큰 프로판 가스통도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. 조리가 끝나면 이렇게 조명 거치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얘는 훨씬 고급집니다. 얘는 하다못해 이 불판도 코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시즈닝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다 했어야 됐거든요. 아이캠퍼는 코팅도 돼 있고 시즈닝도 다 돼서 나옵니다. 요리를 할 때 뭐가 달라붙을까 걱정을 안 해도 돼요.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훨씬 더 좋고 좀 있어 보이죠? 뭐 더 말할 필요 있나요? 아이캠퍼가 조금 더 비싸지만 훨씬 낫죠? 한국에서는 얘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미국 시세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적절한 가격에 아주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미국에 계신 오버랜더 분들 스코틀 그릴을 살까 이런 몹쓸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그 생각은 고이 접어두고 이 아이캠퍼 디스코 시리즈를 사세요. 이거는 사모님들도 아주 좋아할 만한 제품입니다. 등짝 스매싱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이 디스코 시리즈를 프로모 기간 때 리뷰를 해가지고 좀 더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얘가 제때 도착을 안 해가지고 제가 멕시코 여행을 하는 동안 그 프로모션 기간은 끝났습니다. 제 잘못 아니니까 제 탓하지 마시고요. 저한테 프로모션 코드 같은 건 없어요. 아쉽지만 구입은 아이캠퍼 정식 웹사이트나 정식 딜러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 짧게 마치고요. 다음부터는 제가 캠핑에 가서 적극 활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 이제 다음번에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